지난 몇 차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의 기본이 되는 메커니즘들을 좀 살펴드렸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고. 지금 전주시 지도가 보이는데, 예, 내부적으로 들어서 보시면은 이게 좀더 자세하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하다 보면 이렇게 도로인 부분과 도로가 아닌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도로가 아닌 부분들은 다 그러니까 장애물. 차가 갈 수가 없는 곳으로 상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도를 이용해서 이러한 메이저 비슷한 이런 형식의 어떤 그림을 우리가 뽑아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이미지 스캔입니다. 그죠? 이 지금 지도가 이미지잖아요. 이 이미지로부터 길과 길 아닌 부분을 뽑아내는 거. 그 이미지 스캐닝.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미지 스캐닝을 하고 1단계입니다. 1단계가 이미지 스캐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위치, 현재 나의 위치. 그죠? 그 GPS로서 나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지 스캐닝을 통해서 목적지, 골이죠? 그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을 지정을 하고, 그 좌표, XY 좌표가 나오겠죠? XY 좌표. Y 좌표를 뽑아내고, GPS 마찬가지, XY 좌표. XY. 정확히 말하면 위도, 경도, 고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미지 스캐닝을 통해서 로드와 그리고 obstacle. 로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obstacle입니다. Obstacles. 그러니까 뭐 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다 건물이라든가 다 obstacle이 되죠. 요 destination을 찾게 되고 그런 다음에 도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 도로를 벗어나지 않고 주변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주변 인식의 situation recognition 보통 그렇게 표현해요. situation recognition 혹은 circumstance 주변 환경을 recognition. Recognition.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스펠링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일단 뭘 쓰려고 하는지는 알겠죠. 아, 네. 이렇게 되나? 오가 빠졌 모양이군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행을 하는 겁니다. 드라이빙. 이게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 메커니즘에서 첫 번째 단계가 이 지도를 보고 지도를 통해서 길과 길 아닌 부분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이미지 스캐닝이 하는 역할이에요. 요만큼 사진을 똥 찍고 왔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만큼 사진 촬영한 다음에 촬영된 사진을 여기서 스크래치해서 업로드할 수가 있겠죠. 코드 들어가서 업로드 부분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그래서 페인트 하나 그리고 다음에 장면 화면 업로드. 우리가 가져왔던 조금 전에 제가 촬영했던 사진 스크린샷. 그죠? 얘를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길인 부분과 길 아닌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그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를 파악을 해서 새로운 라인을 꺼야 됩니다. 라인을 끈 다음에 그걸 라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행을 해야 되겠죠? 라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또 공부를 했었죠? 이게 기억나시나요? 요거. 자, 3D 메이즈라고 했던 부분.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가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보통 이제 테슬라 자동차는 초음파를 이용합니다. 초음파를 쏘아서 거리를 측정을 해요. 주변의 장애물들과 나 사이,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인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3D 맵을 형성을 합니다. 형성을 해서 왼쪽 편으로는 이 차선, 예를 들어서 노란색 차선이 있고, 이 까만색 차선이 있고, 가운데 실선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위치를 알 수가 있죠.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방향을 터닝하면은, 터닝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지도 좌표가 또 변화가 하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면은 진행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현재 나의 위치와 도로 내의 차선과 점선과 실선과 중앙선, 중앙선을 3D 입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3D 입체로 표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건 뭐예요?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미지 스캐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요 이미지를 불러와서 길과 길 아닌 것을 구분하는 과정. 우리 이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요런 메이저 형식이에요. 만들어지죠. 요거는 일단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자, 요런 스프라이트 형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길인 부분과 길 아닌 부분을, 길 아닌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까만색으로 표현했고, 길인 부분은, 흰색이고, 목적지는 지금 사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양이가 너무 크네. 그래서 고양이 좀 줄이겠습니다. 사이즈를 한 10으로 줄일까요? 10으로 줄여서. 다시 보죠. 끄다가 다시
지금 잠시 화면에 나왔던 것들이 캣 사이즈가 안 줄어들었습니다. 캣 사이즈 다시 엉뚱한 다른 데서 줄었군요. 캣 사이즈 그리고 시작해서. 자, 이제 캣들이 만들어졌네. 자, 이런 식으로 고양이가 만들어지고 고양이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형식이다. 이 자동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를 자동차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흰색 부분을 도로, 전국의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까만색 부분을 강이나 산이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전국의 어떤 도로든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도로보다 더 복잡한 도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목적지를 옮긴다고 하면은 또 바뀐 목적지에 따라서 또 새로이 경로를 개선해서 이렇게 고양이들이 차들이죠. 자동차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면서도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게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의 머리로 수십 대의 자동차를 동시에 운전해서 목적지를 갈 수는 없지만 컴퓨터는 그게 가능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봤던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캐닝. 그죠? 첫 번째 지도를 불러들여서 지도에서 도로와 도로 아닌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첫 단계. 그리고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 그죠? 그리고 나의 위치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GPS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고 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위치를 갱신하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도 필요에 따르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처음에 갔던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지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해서,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로드죠. 서컴스턴스라든가 로드라든가 길과 길 아닌 부분, 길 바깥자리, 가장자리, 차선이죠. 차선. 차선을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차선. 모르겠다. 자, 차선을 인식을 하고, 차선 내에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드라이빙 하는 것. 그죠? 여기에 필요한 기술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지난 에피소드 몇 차에 걸쳐서 다 살펴봤는데, 이제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게 뭐냐니까.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지금 주행을 하잖아요. 주행을 하다가 길에서 사람이나 고양이나 개가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상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레이저를 쏘아서 주변 환경과 나 사이의 거리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강아지도 튀어나올 수가 있고, 신호등도 있고, 뭐도 있고, 신호등이 빨간불일 수도 있고 파란불일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차선뿐만 아니라, 지금은 차선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차선 외에 다른 것들도 인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지 레코그니션. 저번에 봤던 것은 이미지 스캐닝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단계는 이미지 레코그니션이에요. 이미지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과와 배를 구분하고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겁니다. Differentiate dog and from cat. 개와 고양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거죠. 이제 머신러닝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런 개와 고양이를 인식하는 거. 이것을 이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고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고 해내요. 그래서 요게 하는 게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이제 메커니즘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지금 바로 아니고 나중에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스크래치 코딩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마 조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머신러닝 부분에서 다룰 거예요. 이게 머신러닝 부분인데, 머신러닝도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사각형 잘려져 있고, 이 사각형 여기 있어.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누고, 그 중에서 한 점을 이렇게 확대하고, 또 다시 점을 또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확대하고,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것 원리가 똑같습니다. 어떤 원리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좌표가 X축 480, Y축, 그리고 360의 좌표잖아요. 480 곱하기 360 하면은 픽셀로 따지면은 480 곱하기 360 픽셀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할 때
픽셀 그림을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블럭을 나눴었죠. 그리드를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리드를 만들었는데, 그리드 숫자는 지금은 15 곱하기 10 해서 150개로 나눈 겁니다. 150개의 그리드로 나눠진 거죠. 그리드 되고. 그런데 얘 원래는 얘가 x축은 480이고 y축은 36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걸 480 곱하기 360 하면 얼마나 되죠? 172,800개. 172,800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컴퓨터 좀 화면이. 그죠? 이게 480이고 얘가 360이에요. 이만큼이 세로가 360. 그렇잖아요. 360 곱하기 480이니까 172,800개의 픽셀이고, 그럼 픽셀 하나하나마다 방향을 다 지정을 할 수도 있죠. 그죠? 픽셀 하나하나마다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전에 할 때는 방향을 네 방향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0도, 90도, 마이너스 90도, 180도 요 네 방향만 했었는데, 안 적혔네. 그런데 실제로는 0도부터 360도까지 360개의 방향을 지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드의 수도 172,800개로 늘릴 수가 늘리고, 그리고 방향 각도, 그죠? 주행 방향도 360개, 4개에서 360개로 늘리고. 그죠? 그러면은 보다 자율 주행에 보다 더 완전한 형태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 레코그니션입니다. 이미지 레코그니션. 그래서 독 그리고 캣 볼까요? 개와 고양이의 인식을 하는 거예요. 봐서 CNN 뭐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보고 이게 고양인지 이게 고양인지 개인지를 딱딱 구분해내는 겁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독은 독, 캣은 캣,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거죠. 요게 되어야지 자율주행이 되죠.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내비게이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의 차이점은 주변 환경, 그러니까 이미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느냐, 이미지 레코그니션이 얼마나 되느냐, 요거예요. 이미지 레코그니션이 되면은 자율주행이고, 그게 안 되면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미지 레코그니션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좀 다뤄보자는 겁니다. 바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이미지 레코그니션, 간단하게 삼각형과 트라이앵글과 앵글, 그리고 사각형, 렉탱글, 그리고 서클. 사각형, 삼각형, 서클을 구분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독과 캣을 구분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인식하는, 그죠? 그 단계까지 점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현재 테슬라는 여기 독,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스크래치에서 하는 거는 요거부터 먼저 할 겁니다. 삼각형과 사각형과 서클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사람이 아니고. 그죠? 자동차가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수학적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근데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거. 이것도 수학적으로 가능해요. 수학적으로 가능한데, 그 수학은 사람의 할 수 있는 수학이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는, 방정식, 뭐, 이 부분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머신러닝과 관련된 내용이고 하니까. 보통 이제 변수가 하나 있으면 그걸 1차 방정식, 변수가 두 개면 2차, 변수가 세 개면 3차, 1차, 뭐 2차, 3차 방정식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변수가 만약에 100개가 된다. X부터 Y, Z, X1, X2, X3 변수가 100개가 된다거나, 혹은 심지어 변수가 100만 개가 된다. 100만 개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풀 수 있는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로 풀 수 있는 거는 고작 해야 한 4개까지, 1, 2, 3차, 4차 방정식 정도까지는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공식을 만들어내고 해결이 돼요. X 플러스 2는 5다. X는 무엇이냐? 1차 방정식이잖아요. X는 3이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100개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 100개가 아니라 10개만 넘어가더라도 사람의 머리로는 안 돼요. 요걸 풀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런 방정식을 컴퓨터로 하여금 풀게 하는 게, 그게 머신러닝입니다. 그죠? 일단 이거는 우리가 트라이앵글과 렉탱글과 스컬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학 방정식, 사람의 머리로 충분히 수학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 방정식을. 그리고 그 방정식을 컴퓨터로부터 만들어서 컴퓨터 니가 어떻게 해봐라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근데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실제로 만들어내고 실제로 구분을 해내요. 그런데 그 컴퓨터가 만들어낸 방정식을 사람이 보고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럼 컴퓨터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하면 또 그렇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 컴퓨터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이것만 얘기를 하고 끝내죠. 말과 컴퓨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말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죠? 혹은 말이나 자동차, 자동차도 사람보다 훨씬 빠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달리니까 자동차나 말이 사람보다 더 우월한 어떤 존재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홀스나 칼로 우리가 조종하거나 우리가 몰아서 목적지에 갈 수가 있죠. 그죠? 달리기는 우리보다 훨씬 잘하니까. 그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우리보다 사람들보다 수학적 계산을 훨씬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시키는 거지 컴퓨터 스스로 뭘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컴퓨터로 하여금 수학적 계산을 하게끔 그런 수학적 방정식을 스스로 고안하게끔 컴퓨터를 말을 마치 조련하듯이 컴퓨터를 조련하는 것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제를 봤습니다만 이 예제의 경우도 사람은 요 미러를 하나만 고양이가 한 마리만 있다 하더라도 이 고양이보다 사람이 못해요. 이게 넣나 알겠다. 쟤는 위로 자꾸 올라가네. 자, 이 고양이 한 마리보다 우리 사람이 더 빨리 목적지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다. 수백 마리 고양이들과 사람이 1대 수백 마리로 싸우면 절대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목적지 찾아가는 거. 목적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 훨씬 잘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하죠. 얘는 어떻게 잘하느냐는 거죠. 수학을 우리보다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학을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건 우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수학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수학의 미분과 적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